안녕하세요. 외국어 공부하는 아저씨, 외저씨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앱을 다 했죠. 앱을 다 해서, 약간의 레벨 테스트를 이제 해야겠는데, 지금 이제 시험 문제를 구해놨어요. 이거는 HSK 공식 홈에서는 기출 문제 배포를 안 해요. 왜냐면은 시험 문제 자체에도 저작권이란 게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함부로 막 갖다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거를 이제 구해온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1급 HSK 1급입니다. 1급. 1급인데 아직 시험 문제 안 내려봤고요. 그리고 듣기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1급 분량 부분이라고 써있죠. 분량 부분. 읽는 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fun. 한자는 알겠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음을 모르네요. 저기, 병음이랑 성조를 몰라서, 예. 그거는 팅이었죠. 우리 배운 거죠. 배운 한자죠. 팅. 듣는 힘, 예. 듣는 힘, 20문제, 약, 쉬우펀쩡. 우리 펀쩡 배운 거죠. 듣기 20문제 15분간.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듣기를 했으면 이제 쓰기를 해야겠죠. 쓰기인지 아니면 문제 풀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하긴 하는 거고 20문제를 17분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를 결속이 이제 다 했다 그거죠. 그 후에 있다 3분간 쓰는 시간 있는 거죠. 정답 카드 이제 쓰는 시간 있는 거죠. 3분 정도. 그래서 전부 하면 약 40분 정도 뭐 해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5분간 뭐 개인 뭐 여유 시간이 있는 건지 뭐지. 하여튼 40분 시험 보는데 40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험지를 보면서 듣기를 들으면서 여기 메모장에다가 답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여기다 답을 체크하면서 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타이머. 이제 여러분 혹시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부하시는데 뭐 내가 타이머가 없다 싶으면은 이거 윈도우 기본이거든요? 윈도우 기본 타이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다 있어요. 시계도 되고, 알람도 되고, 타이머도 스톱워치도 다 되거든요? 아니, 스톱워치가 가고 있죠. 스톱워치도 다 되기 때문에 이 타이머가 어디서 구하실 필요 없이 컴퓨터로 만약에 공부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하고, 하여튼 지금 40분에 세팅을 해놨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시작을 하자마자 듣기를 재생시켜서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 저기 아노 제 소리를 꺼놨었네요. 네, 시험 사고 시험 사고. 자, 노래만 지금 25초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 까드실 거예요? 大家好，欢迎参加HSK一级考试。 大家好，欢迎参加 HSK 一级考试。大家好，欢迎参加 HSK 一级考试。뭐라고하는 거죠? HSK 一级听力考试 HSK 라고하는거말고는뭘하는지못알아듣겠어共20题，请大家注意，听力考试现在开始。이제한대요现在开始。第一部分。나내려도되는거지一共五个题，每题听两次。例如，很高兴，很高兴。很高兴，그러니까맞는부분에체크하고틀리면은 X를 하라는그런문제의시험유형이네요。很高兴했으니까이위에여성분이웃고계신사진。看电影。지금1번문제야？1번 X？ 现在开始第一题。이제 하는구나. 네. 一打电话打电话打电话했죠？맞는거죠？맞는거 V 二我和儿子三开车이거 开车라고할수있는아니죠？四吃米饭吃米饭吃米饭下雨了맞죠？이건또다르네第二部分이라고하네요이거一共五个题每题
听两次。例如，这是我的书。这是我的书。这是我的书했죠？그래서이제그림에맞는거를체크하면되는것같아요。现在开始第六题。지금시작6번。六。六。今天天气很冷。今天天气很冷。今天天气很冷。현재매우춥다죠。七。七。现在是十点十分。现在是十点十分。现在是十点十分。八。八。他后面有几个人。他后面有几个人。이건무슨말인지모르겠다시같은데그의뒤에네명의사람이있다였죠그의뒤에있다네명의사람九我今年十二岁了我今年十二岁了나열두살이거전혀뭐라고하는지모르겠다十他下个月去中国他下个月去中国시이죠시다음달에간다중국이죠第三部分一共五个题每题听两次例如你好你好很高兴认识你你好你好很高兴认识你아대화를듣고알맞은그림을고르는건가봐요现在开始第十一题第十一题十一，你看见我的小猫了吗？在那儿，在椅子上。十一，你看见我的小猫了吗？在那儿，在椅子上。정확히는모르겠는데고양이에대한얘기를하고있고고양이가의자위에있다는얘기를했죠내고양이봤어어딘지모르겠는데뭐어디어디지뭐그런거했죠얘기를我们中午去买好吗你看我没钱了。十二我们中午去买好吗你看我没钱了。모르겠어 十三你住在哪儿我和妈妈都住在一零二。十三你住在哪儿我和妈妈都住在一零二。쭈라는말은무슨말인지모르겠는데하여튼너어디살아엄마랑백이호에살아이말한거죠十四这个汉字怎么读对不起我不会。十四这个汉字怎么读对不起我不会。저한자어떻게뭐하냐고물어봤죠근데남자도이제나처음봐이런말한거고十五谢谢你们不客气再见十五谢谢你们不客气再见再见안녕하는게지금 아니지금잠깐만그럼이삐이상한데第四部分一共五个题每题听两次例如下午我去商店我想买一些水果他下午去哪里下午아이거는레벨我去商店또한단계올랐네我想买一些水果他下午去哪里상점에가서수과가뭔지모르죠수과를사러간다고하는거죠现在开始第十六题、네、이제갑니다十六我的电脑在他的桌子上那是谁的电脑十六我的电脑在他的桌子上那是谁的电脑내컴퓨터는그의책상위에있어그래서컴퓨터가누구거냐고물어봤죠十七今天星期四我们明天去看电影
我们什么时候去看电影? 네, 오늘이 星期 4인데 내일 영화 보러 가는데 영화는 언제 보러 가냐고 물어보는 거죠. 我们明天去看电影. 我们什么时候去看电影? 네, 星期 4 다음 날짜를 답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18 18 요관입니다. 他是老师. 他有50个学生. 他有多少个学生?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18 他是老师. 他有50个学生. 他有多少个学生? 50명의 뭐가 있 50개의 뭐가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아마 학생이겠죠? 선생님이니까 아마 학생이 있다는 일이 답을 C로 했습니다. 19 小姐,你好,你这儿有杯子吗? 她想买什么? 19 杯子라고 한 것 같은데 小姐,你好,你这儿有杯子吗? 她想买什么? 컵 있어요? 하고 물어본 거죠? 컵을 사고 싶으니까 물어봤겠죠? 20 这是你的朋友吗? 很漂亮 朋友怎么样? 20 저게 너 친구야? 친구 진짜 이쁘다 朋友吗? 很漂亮 朋友怎么样? 친구는 어떤 상태죠? 예쁜 상태겠죠? 예쁜 상태겠죠? 예. 예. 아마 중간에 아까 한 거 그거가 조금 걸리는데 아마 틀렸을 것 같아요. 뭐라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听力考试现在结束. 结束 끝났어요. 듣기 시험 끝났어요. 이거는 뭐지? 지금 재생은 다 됐거든요. 이건 뭘 보고 푸는 거지? 이건 뭘 보고 푸는 거죠? 아, 그림을 보고 단어가 맞는지 쓰라는 거죠, 지금. 아, 오케이. 시험. 이래서 이제 시험은 솔직히 저기가 있어요. 자기가 공부한 것도 있긴 있는데 시험 유형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시험 유형에 대해서. 시험 유형을 모르니까 이제 순간 지금 뭐 하라는 거지? 이렇게 된 거죠. 풀겠습니다. 예. 팅. A가 아니고 맞다. 저걸 저렇게 우리는 차를 자 하고 배웠죠? 근데 지금 보면 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틀렸다고 해야겠죠? 이것도 한자가 그녀가 아니죠, 지금? 그죠, 그? 까오 맞고. 그리고, 2번. 나 정말 좋아해 저 책을. 그래서 이제 대답이 2번이 된 거죠. 그래서 26번부터 또 갑시다. 니하오. 원엉취이쿠알마 D가 좋겠죠? 안녕하세요. 저 가능한가요? 먹는 거? 이쿠알마 하나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죠? 고 타만짜이마이 이후는 그녀들은 하고 있다 사는 거 옷을 F번이 맞겠죠? 겐취 타이 러러 날씨가 아주 더워 뜨거워 또지시에 수이과 수과를 먹는 게 어때? 하고 물어본 건가요 지금? 수과가 뭐야? 수과 물론 이제 과가 과일 과자기 때문에 과일을 먹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본 거겠긴 하지만은 안 배운 단어라서 약간 당황했어요. 라이 我们 칸칸 里面是什么东西? 이게 무슨 말이죠? 라인은 이제 일로 와봐고 워먼 우리 칸칸 가끔 본다 그때 가끔 본다 니면 안쪽을 쉬什么东西 동서에서 보는 게 어때? 근데 아마 B가 아마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하면서 지금 어디서 볼까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하고 30번 왜? 你睡着了吗? 잠깐 너 잤어? 너 잤니? 이것도 B가 어울리지 않나요? 다른 그림은 뭐가 좋은 게 없는데? 29번 이거는 A로 고쳐볼게요. 어디서 보자는 게 아니고 안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아 헷갈려.
헷갈린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이거는 안 배운 표현인 것 같아요. 아직 안 배웠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넘어갑니다. 모르는 거 붙잡고 있어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시험에서는 아는 거부터 빨리 풀고 제껴야지. 남는 시간에 이제 모르는 거랑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찍는 거죠. 하고 31번부터 니허쉐마 물 마실래? 파우더 쉐쉐. 이 질문을 보고 이제 이 A B C D E F 중에서 이제 고르라는 거죠. 나 끌려 쉐쉐. 저기 있는 사람 누구야? 하고 대답이 C가 제일 괜찮죠. 워플런 시타. 나 모르는 사람이야 저 여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2번은 타 뉴얼 또 딸라. 이거 무슨 말이지? 그의 딸 얼마나 크냐고 물어본 건가요? 그의 딸이 얼마나 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아마 D가 가장 괜찮죠. 7세가 가장 7살이야. 이 말이 가장 말이 맞죠. 니더 동쉐자인 날 공주. 너의 동쉐가 뭔지 모르겠는데? 동쉐? 그러니까 너의 동기생이 어디서 무슨 직업으로 있냐 지금 이 말인 것 같은데? A가 가장 맞지 않나요? A? 너의 동기생이라고 아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의 동기생 어디서 뭐해? 병원에 있어. 병원에 있으라고 하면 이제 의사나 뭐 하는 거겠죠? 昨天下午天气怎么样? 어제 오전에 날씨 어땠지? 하고 물어보는 거죠. 날씨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겠고. 날씨 얘기 B번이죠? 下雨了. 비 왔었지. 爸爸什么时候来北京啊? 아빠 언제 어떻게 왔지 베이징에? 근데 2번이 가장 맞겠죠. 爸爸什么时候来北京呢? 아빠 언제 왔지 베이징에? 下个月 지난달에 왔지 한 거고 넘어갑니다. 가끔 이제 모르겠는 표현이나 이제 모르겠는 단어가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고 이제 36번. 이건 또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단어가 있고 니저샤마 너 불려 뭐라고 민츠. 이제 민츠가 이제 배운 단어는 아니지만 한자만 보면은 이제 이름을 말하는 거죠. 민츠 이름 명자에 글자 자자를 썼으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답이 D번이 된 거고 36번 가봅시다. 주텐시 8月 되겠죠. 8月니까 F. 시지울리 일. 우리는 이제 8월 19 호라고 배웠었죠. 호. 근데 이제 일자를 써서 리라고 읽나 봐요. 저걸 또 넘어가고 나가 판관자의 포차잔. B번이 가장 맞겠죠. 말이 저 그러니까 그 식당은 있어. 전철역 뭐 앞에 옆에 뒤에 어디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B번이 가장 맞는 것 같고. 니페이셔 너 할 거야 말하는 거. 2번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너 중국어로 말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지금. 아닌데 중국어로 말한 적 있냐. 저 회의 저게 아직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제가. 넘어가고. 근데 어쨌든 말하다에 가장 가까운 게 지금 한위밖에 없죠. 어? 니하오 왕쉔쉔 짜임마. 안녕하세요 왕선생님 있어요? 짜이 있어요. 지금 뭔가를 지금 부탁한 건데? 워치 짜오타 나 가요 부르러 그를 기다려달라고 아마 하는 거겠죠? 기다려달라고? 근데 지금 할 만한 말이 쪼가 가장 할 만한 말이죠. 잠깐 앉아계세요. 이 말을 하는 거죠. 앉아계세요. 칭칭 쪼. 마지막 40번. 对不起, 我不会做饭. 어떻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게 저 처음에 한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네. 对不起, 我不会做饭. 근데 뒤에 한 말 이제 나 안 만들 거야. 나 식사 준비 안 할 거야 지금 이 말이죠. 뭐 됐어 내가 할게 지금 이 말인데 그 됐어라는 말을 지금 배운 적은 없지만
한자적으로요, 한자적으로. 10원이 가장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 상관없어. 이 말한 거지, 지금. 아, 됐어. 没关系. 아, 됐어. 내가 할게. 이 말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됐지? 12분? 13분 남았네요. 13분. 우선 문제는 다 풀었고, 문제는 다 풀었는데, 아까 조금 애매했던 거, 이제 듣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듣기는, 항상 말하잖아요. 듣기는 지나가면 없어요. 듣기는 지나가면 없는 거라서, 이제 저기서 뭘 만회할 순 없고, 아, 해봤자 이제 여기서부터죠. 해봤자 여기서부터. 네. 시에, 이제 쓰고 있는 거니까 맞는 거고, 성조나 지금 병음도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시에 티응 이건 맞는데 차이 우리 자라고 배웠는데 차이 한자도 뭔가 다른데 하여튼 이거 하여튼 그렇고 타인데 이제 지금 한자가 다르죠? 한자가 달라가지고 틀렸다고 해봤고 go 이거 맞고 니하오 워낙 취일콜마 안녕하세요 저 가능한가요 먹는 거 가능 먹는 게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시 아니면 D인데 아, 좀 하나만 먹읍시다 좀 이런 느낌이죠. D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봐도 D가 맞는 것 같고 태만 짜이 말 이훈나 그녀들은 아니 뭐야 이거 그녀들은 하고 있다 사는 거 옷을 냈나 너가 이제 우리가 배우기로는 그 뭐랄까 그거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강조하는 느낌이었죠. 옷을 사고 있다 뭐 그런 식이니까 F가 맞는 거 맞고 띵치 타일러라 날씨가 너무 더워 또 치워 씨에 쓰이거 이거 뭐라고 이거 씨에 이거 씨에 이거 배운 거 같은데 아닌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것도 하여튼간에 과일 먹을까 또 씨가 맞는 거 같고 라이 워먼 칸칸 리면 쉬 쉬마똥 쉬 와봐 우리 이거 봐보자. 안쪽 면이 什么东西 이건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봐보자. 안쪽 면은 무언 동시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동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동서남북할 때 동서잖아요. 지금 전혀 감이 안 와 이거는. 그래서 B 아니면은 B가 맞나? A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가 이상한 게 이제 라라라 함께 일로 와봐라고 할 만한 지금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죠, 전혀? A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 왜이? 니 쉐자라마. 왜이도 지금 안 배운 한자죠? 한자 자체를 모르겠어요, 지금. 한자 자체를 모르겠고. 니 쉐자라마. 너 좀 잤어? 또 B가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요. 하고, 31번. 나카른 시쉐 그 사람 누구야 하면 이제 뭐 이름을 말하거나 누구라고 말하거나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10번이 와뿔른 시타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그 여자 이 말을 한 거고 다니엘도 따올라 이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그의 딸은 얼마나 커라고 떠가 없는 게 지금 좀 거슬리는데 떠를 안 말할 수도 있는 건가? 안 말할 수도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타뉴얼 떠올라 그의 딸은 얼마나 커? 지쉐 나 일곱 살 니더 동쉐 짜이 날 공주 동쉐도 안 배운 단어지만 그냥 이제 한자로 대충 때려 찍어 보면은 동급생 정도 될 것 같아요. 동급생 그래서 동기도 괜찮은 말이죠. 너 동기 어디서 뭐해? 이 말이죠. 직업이 뭐야? 그래서 직업이 뭐야라는 대답에는 A가 아무래도 맞죠. A가 병원에 있어. 병원에서 뭐 의사를 하든 뭘 하든 하고 있겠죠. 그리고 조텐 샤우 틴치 잖아요. 날씨 물어본 거니까 B가 맞고 아빠 쉬마쉬아오 라이 베이징나 아빠 언제 와 베이징에? 그래서 2번 샤거 유에 아까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샤거 유에 다음 달에 오지. 다음 달에 와. 이렇게 말한 거죠. 맞죠? 샤거 유에 다음 달 맞죠? 네. 넘어가고. 여기서도 36번. 저텐 슈 바이에 슈지올리
어제는 8월 19일이었다. 那个饭馆儿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이게 그 알 그거죠. 알화 명사. 那个饭馆儿在饭馆站前面 B가 만든 거고. 你会说韩语吗? 이 회의가 과거형인지 미래형인지 모르겠네. 너 말할 거야인지, 너 말했어인지, 말한 적 있어인지 지금 모르겠고. 어쨌든 한유가 맞는 말이겠고. 니하오, 왕신시짠마. 안녕하세요, 왕 선생님 있어요? 짜 있어요. 징하고 올 말이 아무리 봐도 A밖에 없고. 잠깐 앉아 계세요. 와츄 짜오타, 나 가요 부르러 그를. 그리고 40번. 이거 정말 모르겠어. 이거는 아예 배운 말이 아닌 거라서 그냥 모르겠어요. 뚜이뿌치. 우리 뚜이가 이제 그거였죠? 어떤 반대면? 상대면? 지금 일어나기 싫다고 말한 건가? 일어나기 싫다고 말한 것 같기도 하고. 我不会做饭. 아, 我不最后饭. 아, 됐어, 있어, 됐어. 하면 C가 아무래도 맞는 말이야. 메이가 이제 메이 없다죠. 어? 뒤에 관씨가 이제 관계라고 지금 쓴 거거든요. 관계? 아니, 관상가? 아, 상관없어. 관계없어. 됐어. 이런 말이죠. 아, 됐어. 워회. 내가 할게. 이 말이 됐죠. 그래서, 그래도 시간이, 4분 30초가 남았네요. 어쨌든 시험지를 제출하겠습니다. 시험지 제출. 자, 시험지 제출했으니까, 맞는지,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답이 밑에 있나? 아, 지금 다 스크립트네요. 스크립트고, 한번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1번 오케이 맞았고, 2번도 맞았고, 3번도 맞았고, 4번도 맞았고, 5번도 맞았네요. 오케이, 좋아. 스타트 좋았어. 6번이 A, 7번도 A, 8번은 C, 9번은 A, 10번은 C. 괜찮네. 스타트 좋네. 좋아, 좋아. 11번 D, 12번 B, 13번 A, 14번 E, 15번 F, 16번 B, 17번 B, 18번 C, 19번 C, 20번 B. 20번 듣기는 어쨌든 다 맞았어요. 어쨌든 간에 중간에 조금씩 헷갈리는 거 있긴 했는데 21번 맞는 거고 22번 맞음, 23번 X, 24번 X. 아, 이게 한자랑 병음이랑 성조랑 이거 다 보는 거네요. 아, 무서운 문제네 이거. 이거 무서운 문제네. 자, 26번 D 맞고, 27번 F, 28번 C, 29번 A, 30번 B, 31번 C, 32번 D, 33번 A, 34번 B, 35번 E, 36번 F, 7번 B, 38번 E, 9번 A, 40번 C. 아, 여러분, 다 맞았어요. 다 맞았다. 아, 우리가, 그 앱으로 공부한 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결코 헛된 시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다 맞았고요. 다 맞았고, 오늘은 1급을 한번 테스트 해봤고, 내일 가서 이제 2급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할 거, 야, 다 지금 하지 왜 내일 가서 안 돼?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어차피 복습은 할 거고, 복습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유튜버로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하루 일과, 녹화가 하루 일과이기 때문에, 40분 넘었죠. 40분 넘었기 때문에 저의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급은 또 내일 테스트 해보는 걸로 해요. 내일 테스트 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예, 내일 다시 2급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